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나 대형 빌딩에는 많은 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형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기 마련인데, 물탱크의 수위 조절을 위해서는 이를 감지하는 자동 센서 장비가 필수. 이처럼 우리 생활에 밀접한 각종 생활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센서 장비를 개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 찾아가 보았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첨단화된 수위 조절기를 생산하시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어떠한 회사인지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회사는 슬립이유 수위 조절기를 비롯하여 각종 감지위 산업의 선두를 지향하면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및 생산 판매를 하는 업체입니다. 네, 수위 조절기라 하면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전반적인 사업 분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관공서, 병원 이런 대형 빌딩에는 항상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그 물탱크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을 관리자가 일일이 다니면서 보고 물을 또 채워주고 할 수 없으니까 수위 조절기 같은 이런 센서를 달게 됩니다. 이걸 달게 되면 자동으로 물이 빠지면 채워주는 기능을 하게 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경보를 울려준다든지 해서 관리자가 쉽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수위 조절기에 대한 탁월한 기술력으로 관련 업계에서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이 기업은 수위 조절기 외에도 경보기, 일산화탄소 감지기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수위 조절기도 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예. 네, 수위 조절기에 관해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로 표시가 되는 품목이 있고, 그리고 디지털로는 표시되지 않지만 이제 접점 방식이라든가 이제 오뚜기식, 전극봉식 뭐 다른 종류들도 있고요. 자석이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이제 물이 차올라가게 되면 이제 여기 부력에 의해서 이제 따라 뜨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점점 차올라가면서 퍼센트가 이제 점점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디지털로 퍼센트가 표시가 되는 게 특징인데, 먼 거리에서도 쉽게 몇 퍼센트 이제 물탱크에 얼만큼 차 있는지 그거를 쉽게 판단할 수 있게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다른 뭐 접점 방식의 그런 센서들은 그 위치에서만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퍼센트를 세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위치에서 스톱 스타트 기능을 이제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수위 조절기는 물뿐만 아니라 그 외 다양한 액체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온도나 습도, 용도나 장소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제품이 개발되어 설치되고 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스테인리스 재질은 이제 일반 물이나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PVC라고 해서 주로 소금물이나 뭐 산성이 있는 그런 물질에는 이제 요런 PVC로 제작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이물질이 많이 끼게 되면 요런 플로트 방식은 동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이제 보완한 게 오뚜기식은 주로 정화조 쪽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이런 수위 조절기 기술을 응용, 액체뿐 아니라 기체를 감지하여 우리의 생활을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일산화탄소 감지기라고 해서 주로 이제 건물이나 병원, 빌딩 이런 이제 지하 주차장에 설치가 되는데, 주로 이제 그 자동차 매연이나 이런 가스들을 이제 감지를 해서 배기팬을 가동시켜주고 환기를 시켜줌으로써 이제 쾌적한 주차장 공간을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여기는 이 기업의 수위 조절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한 대형 빌딩. 빌딩 관리 실무자들은 이 기업의 제품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일단 현장에서 사용하기가 편하고, 또 보면 이제 현장에서 보통 그 선이 단선이 된다든지 뭐 라인 에러가 뜬다든지 센서에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 컨트롤러 자체에서 그 시그널을 보내주고, 외부에서 이제 그 필요한 수위를 본다든지 그랬을 때 뭐 다양하게 그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그 출력을 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에러가 뜨는 부분들이 보면 고온이나 뭐 이런 뭐 특이한 그 환경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사임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쪽을 뭐 기술적인 노하우로 보완을 많이 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특수 목적으로 쓰는 데도 용도에 상당히 좀 좋고요. 타사 제품보다. 국내 시장에서의 탄탄한 입지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기술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 기업의 미래에 주목해보자. 당사는 슬립 초기에 수위 조절기 분야에 진출하여 현재까지 이 분야에 계속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센서 산업, 공장 자동화 산업 이쪽 방면도 진출할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과 연구개발, 신제품 개발을 통하여 해외시장 진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했던가? 하지만 어머니도 출산에 육아, 살림에 맞벌이까지 하다 보면 안 아픈 데가 없는 것이 현실. 이렇듯 바쁘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여성들이 마주치게 되는 각종 질병들을 전통의 한의학으로 치료하고 있는 한의원이 있어 찾아가 보았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성 전문 한의원이라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한의원은 10대에서 50대 여성들의 일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초경과 임신과 출산, 갱년기 등 남성에 비해 비교적 많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큰 변화를 겪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리병, 자궁병, 임신과 산후병, 갱년기 장애가 나타납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에 초점을 맞추어 한의학적으로 분석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여성 전문 한의원을 하게 되셨나요? 저는 한의학에 입문한 지 28년이 되었고요. 입문 후 줄곧 관심이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똑똑한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연구한 결과 그 해답은 임신 전 어머니의 자궁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마치 씨 뿌리기 전에 밭을 일굴고 땅을 기름지게 한 다음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똑똑한 자식이 우리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해서 여성 전문 한의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그 근본 원인을 다스려야 한다는 동의보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의학의 현대적인 적용을 통해 각종 여성 질환을 해결하고 있는 이것. 여성에게 나타나는 냉증 질병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냉증으로부터 약이 되는 대표적인 여성 질환으로는 생리통, 자궁근종, 불임, 만성피로, 소화불량, 변비, 설사, 비만 등이 있습니다. 냉증의 원인과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냉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남성보다 마른 체형의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원인은 겨울철에도 옷을 얇게 입고 여름에는 과도한 냉바, 그리고 무분별한 찬 음식, 운동 부족,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혈액순환 장애가 냉증을 유발합니다. 냉증 증상으로는 발이 시려 잠을 잘 수 없다, 무릎이 시리다, 몸에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시리다고 호소들을 합니다. 이러한 각종 여성 질병을 효율적으로 진료하기 위해 이 한의원에서는 한방힐링 통합의료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는데 온열요법과 영양식이요법, 디톡스요법, 치유마사지요법 등을 통해 병의 근본 원인과 증상을 동시에 치료하고 있다. 네, 여기 들어오자마자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면서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여기 어디예요? 이곳은 한의원만의 자랑인 신부온열요법실입니다.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분들이나 생리통, 불임, 복부냉증, 수동냉증, 비만 환자분들의 체온을 높여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공간으로 환자분들의 편안한 안식처와 같은 곳입니다. 체온이 1도씨 떨어지면 면역력은 30% 이상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 한의원에서는 다양한 온열요법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여 각종 질환을 치료하고 있다. 그 원인에 따라 냉증 체질 개선 탕약과 단전과 중화를 데워주는 왕뜸요법, 속을 데워주는 신보온열요법, 회음과 자궁을 데워주는 한방자음, 솔잎조격, 108배절 운동은 냉체질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생강, 꿀, 인삼, 쑥, 구기자 등의 온열성 차를 자주 마시고 음식으로는 고추, 마늘, 부추 등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식이요법이 있습니다. 한약을 먼저 먹었고요. 그 다음에 왕뜸도 뜨고 이제 복부 순환 관리랑 신부 온열 관리를 통해서 뱃살에 있는 지방들이 조금씩 분해되면서 몸이 좀 따뜻해지고. 여성 고유의 신체적 특성과 심리적 요인까지 고려하여 민감한 여성을 위한 맞춤 진료를 제공하고 있는 이 한의원의 밝은 내일을 기대해본다. 가족의 건강의 시작은 어머니입니다.
그 시작인 어머니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할 예정이며 또 여성 건강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강연 준비와 책을 준비 중입니다. 첫사랑의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 건축학개론. 제주의 아름다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주인공 서연의 집 거실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폴딩 도어인데 접이식 문으로 미관상의 아름다움은 물론 개방감과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시키는 폴딩 도어에 대해 알아보자. 폴딩 도어에 대해 알아보고자 찾아간 곳은 경기도 파주에 있는 폴딩 도어 생산 전문업체. 안녕하세요. 이 공간의 활용성을 높이는 이 폴딩 도어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기업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리 회사는 폴딩 도어를 비롯해 글라스월, 무빙월, 시스템 도어를 제작부터 시공까지 하는 전문업체입니다. 정직과 신용을 사원으로 임직원이 인화로 뭉쳐진 소비자로부터 좋은 회사로 평가받기 위해 노력하는 폴딩 도어 전문업체입니다. 네, 폴딩 도어를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폴딩 도어란 어떤 건가요? 폴딩 도어란 말 그대로 접혀지는 문입니다. 가벼운 알루미늄을 특수 처리해서 악조건의 외부 환경에도 내구성을 유지하고 색상을 다양하게 표현하여 외관상 미려함을 극대화하고 공간 확장 효과가 우수한 접이식 구조의 슬라이딩 문입니다. 문 하나에도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담는다. 폴딩 도어는 기존에 고정되어 있던 창이나 문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전면이 90% 이상 개방되므로 매장 안팎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최근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선호도가 높은 제품인데 사실 일반적인 창호가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다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정이나 영업장소에 설치 시 외관은 단정하고 깔끔한 이미지와 함께 고정되어 보이는 유리벽을 완전히 열었을 때 개방감과 조망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특히 상가나 영업장에 적용 시 구매력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행 따라 무작정 폴딩도어를 선택하는 것은 금물. 폴딩도어 선택에 있어서도 꼼꼼히 따져볼 사항이 많다는데 우리 회사 제품은 EDPM 재질의 가스켓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가스켓의 형태가 다르지만 우리 회사 제품의 가스켓은 특히 문짝과 문짝의 이음부를 우리 회사만의 이중 고무로 처리하여 손이 끼었을 때도 안전을 확보하고 완벽한 방음, 방품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까지의 부수적 효과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특수 재질의 고무 가스켓을 채택하여 사용자의 안전성을 높이면 물론 뛰어난 기밀성과 수밀성으로 겨울철 단열 효과는 물론 장마철에 비가 샐 염려가 없는 것도 큰 장점. 저희 회사는 제품이 곧 경쟁력입니다. 첫째, 손쉬운 제품 설치와 둘째, 제품의 경량화와 용이한 작동성. 특히 기존 창호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내외 다양한 모든 공간과 어울릴 수 있는 제품으로서 특히 경량의 폴딩 도어로 제작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극복한 제품이 저희의 경쟁력입니다. 제작 시 1mm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정밀한 제작 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저희는 단연간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의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폴딩 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한 카페. 카페 전면이 폴딩 도어로 되어 있어 안팎으로 모던함과 세련됨이 돋보이는데 네, 저희 카페 위치와 높은 천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었어요. 지금 폴딩 도어 자체가 주는 인테리어적 요소도 좋았고요. 모두 오픈했을 때 안에서 머물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탁 트인 공간에서 편안하게 머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선택했어요. 폴딩 도어의 설계에서 제작과 설치, AS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는 이 기업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본다. 앞으로 더 좋은 제품을 위해 부품의 단순화와 정밀화를 통해 생산 시간을 단축하고 제품의 다양화와 고급화 또 경제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과 만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인의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젊은 층에서도 탈모 환자가 증가하면서 탈모는 이제 개인의 고민이 아닌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탈모 관리를 위한 차별화된 제품과 검증된 관리 시스템을 통해 탈모로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두피 탈모 관리 센터가 있어 찾아가 보았다. 탈모 관련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수많은 두피 탈모 관리 업체가 생겨나고 있는 요즘 이 기업은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데 뛰어난 치료 효과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회사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회사는 22년 전에 미국에 있는 메디컬 센터에서 출발한 탈모 관리 전문 기업입니다. 22년이라는 그 노하우와 또 닥터들과 공동 연구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 기업의 특별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계 뷰티 산업의 중심지인 미국 베버리힐즈의 유명 메디컬 센터에서 12년간의 병원 임상을 토대로 검증된 두피 탈모 관리 솔루션을 국내에 소개하고 있는 이 기업. 그렇다면 이런 탈모의 유형도 다양하다면서요? 약 50여 가지 이상의 탈모 유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스트레스에 의한 탈모, 원형 탈모, 정말 다양한 그러한 탈모 유형이 있는데요. 그러한 탈모 유형별로 다양한 관리 제품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어떤 기업의 경쟁력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탈모는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한데 탈모 유형별로 다양한 제품과 프로그램을 제공, 탈모 관리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저희가 관리의 핵심 제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템셀, 그러니까 식물성 줄기세포 배양액을 핵심 관리 제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진피층 너머의 모모세포의 침투율을 높여야 되는데 그 침투율을 높일 수 있는 저희가 12종 이상의 관리 기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 기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두피검사, 모발검사, 탈모진행검사, 모발밀도검사, 모발주기검사, 여러 가지 문제성 두피에 따른 트러블검사와 가장 중요한 것은 닥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종합분석 결과표가 애시가 됩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표에 따른 고객 개개인을 맞추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탈모의 원인과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효과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업에서는 탈모 관리뿐만 아니라 탈모의 주된 원인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일단 혈관이 수축하고 근육이 수축하기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니까 점점점 모발이 가늘어지면서 모공까지 영향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탈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서도 탈모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차별화된 탈모 관리 프로그램과 입증된 브랜드 파워를 자랑하는 이 기업은 국내도 입 6개월 만에 전국적으로 30여 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뷰티 아카데미 중에 폴미첼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 폴미첼 아카데미에서 탈모 관련 그 전문 클래스를 저희 브랜드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런 그 수강생들을 배출을 하고 이러한 노하우를 저희가 한국에 접목을 해서 한국에서 지금 젊은이들이 창업과 또 취업률에 대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200개가 넘는 뷰티 학과를 개설한 대학들을 중심으로 산학 연합을 해서 청년 창업 아카데미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스타들이 즐겨 찾는 국제적인 두피 탈모 관리 브랜드로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이 기업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본다. 내년에는 200개점 이상의 가맹점을 저희가 개설을 해서 쉽게 가까운 곳에 가서 저렴한 비용으로 탈모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작은 나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나눔과 그런 그 섬김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가맹점들의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사유에 환원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불우한 청소년들과 또 소외된 이웃들을 같이 섬기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의 작은 꿈이기도 합니다. 각종 식품의 포장을 뜯어보면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실리카겔. 습기를 제거해주는 간단한 제품이지만 식품에서부터 첨단 반도체 산업에 이르기까지 그 쓰임새가 무궁무진하다는데 오늘은 실리카겔을 비롯한 다양한 관련 제품 개발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제공하고 있는 선도 유지 전문 기업을 찾아가 보았다. 우리가 더욱 위생적이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곳인지 기업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리 회사는 식품의 선도 유지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요. 고객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식품과 제약의 안전한 포장, 또 첨단 산업 제품의 안전한 보관을 저희 회사는 책임지고 있습니다. 1984년 설립된 이 기업은 30년간의 오랜 연구와 축적된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리카겔 방습제 및 산소 흡수제, 선도 유지제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소비자 욕구를 수용하여 가정용 건조제와 겨울철 내재용구의 저변 확대로 수요가 증가하는 손난로 핫팩 시장에도 진출하여 생활 속의 작지만 강한 기업을 목표로 우리의 차별화된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탁월한 기술력과 전문성으로 선도 유지제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이 기업은 다양한 신소재를 적용한 신제품 개발로 생활 및 산업 전반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곳은 기업 부설 연구소로서 신제품 개발 및 품질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곳입니다. 구체적으로 실리카겔을 감싸는 포장지의 공기 투과도를 측정하며 실리카겔의 수분 흡수량 및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는 곳입니다. 또한 산소 흡수제의 성능 테스트 및 다양한 제품의 적용 방법 등을 연구합니다. 여러 종류의 방습제 중에서도 실리카겔은 조회성과 수용성이 없고 취급이 용이할 뿐 아니라 환경오염 문제가 없어 전 산업 분야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당사에서 개발한 신개념 가정용 습기제거제는 가정에서 보편화된 염화칼슘 습기제거제가 아닌 실리카겔 B형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는데요. 염화칼슘 제품이 일회용인 반면에 저희 제품은 편리한 건조를 통해 여러 번 반복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건조 편의성을 위해서 전자레인지에 건조가 가능한 습기제거제를 개발하여 소비자가 빠르고 쉽게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식품 변질의 원인이 되는 산소를 제거,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시켜주는 산소 흡수제는 최근 대부분의 식품 포장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 산소 흡수제는 포장 내의 산소를 완벽히 제거하여 산소로 인한 곰팡이나 미생물 발생 및 변질을 방지하고 식품의 맛과 향을 유지시켜주는 신선도 유지제입니다. 핫팩은 산소 흡수제와 마찬가지로 철을 주 원료로 하여 철이 산화 반응을 통해 산소를 흡착하고 발열 반응을 일으킬 때 이 발열 반응을 이용하여 뜨거운 열을 발생하게 하여 장시간 따뜻하고 깨끗한 겨울나기를 도와주는 제품입니다.